달그룹부터 캐스팅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다육은요, 노마입니다. 노마는요, 제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녀석이에요. 근데 제가 이 노마를 보면서 제가 왜 얘를 소환을 해갖고 왔냐면, 사실 얘가 예뻐서 사실 소환을 한 건데, 요 녀석이 깍지가 있더라고요, 또. 이뻐서 소환을 해왔는데, 깍지가 있어. 깍지가 있어서, 제가 아, 얘 깍지 케어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자구를 달아갖고, 얘가 햇볕이 좀 부족한 곳에 있다 보니까 자구가 이렇게 햇볕을 찾아서 많이 좀 못 자랐어요. 성충 깍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네. 수영이, 얘 분갈이한 지 너무 오래된 거, 오래돼갖고, 좀 걱정되거든요. 노마. 예쁘죠? 노마도, 노마가 뭐랑 좀 비슷하냐면, 데뷔 입장하고 뭐 살짝 조금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이제 노마도 목대가 막 늘어지고 막 이런 애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선택을 받지는 못하는 다육이가 돼서 많이 안 나와요, 노마가 이제. 예, 얼굴 하나가 이렇게 자구를 내갖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목대가 엄청 굵죠. 엄청 굵은 노마. 애기 하나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나. 목대가 세. 오, 엄청 굵어. 노마는 제가 우리 단지대 다육 사장님 실방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요 핑크 화분. 제가 핑크 화분이어가지고 저 핑크색 노마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어머! 예쁘다. 그냥 이렇게 식재하면 될 것 같아. 요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식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요 화분에다가 제가 좀 길이감 있는 다육이를 식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보따리 화분에다가 방향이 좋지 않으면 다육이들이 얼굴이 삐뚤어지거든요. 이 녀석은 이제 아기가 이제 제가 아기를 좀 걷어가지고 아기가 이제 위쪽을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제 위쪽을 살짝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커가겠죠. 살짝 수영을 안쪽으로 살짝 조금 모아볼게요. 바깥으로 약간 해벌렁해져서. 저는 이런 거는 못 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옆다육하고 간섭이 생겨요. 자유분방하게 얘를 키우면 공간이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은 뭐 이렇게 그게 괜찮겠지만 따닥따닥 붙인 데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 이게 안 좋아요. 이렇게 살짝 좀 모아가지고 휴배, 입좁삽 휴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몸 노마 키우다가 보니까 분생이 된 녀석. 이렇게 와우 예쁜데요? 떨어진 잎이 잎꽂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살짝 올려두고,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같은 색감이 나는 다육이가, 이식류가 있어요. 이식류를 한번 보면, 이식류를 보면, 이식류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예쁘다.
와,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게 목대가 안 망가지는 쪽으로 떨어졌어. 와, 이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흙이 벌써 딱딱해진 것 같아. 이것도 그냥 뽑아서 분갈이를 저 화분에다 해줘야 돼. 제가 사실 러블리 로즈 분갈이 하려고 뭐야? 1월달에 했어? 1월달에 했는데 1월달에 제가 이거 우리 트라이에다 분갈이 했는데 완전 너무 잘 자라고 여기 지금 애기 하나가 진짜 건강하게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색깔도 예쁜데 그냥 놔둘까? 아, 뭐 하는 거야? 왜 괴롭히고 그래? 그게 왜 괴롭혀? 예쁜데 지금 충분히 예쁜데 너무 예쁜데 어디가 어디 귀야 도대체.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예쁘다. 와, 너무 예쁜데. 그냥 보글만 있어도 너무 예쁜데 더 예쁜 데로 가자. 한 몸이면 뭐 이렇게 문제가 크게 안 되니까. 자, 얼마나 뿌리가 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야, 나와라. 미싱류가 원래 납작한 화분에 있었는데요, 제가 긴 화분으로 바꿨는데, 아, 제가 이거는 뭐야, 튼튼이에다 식질했나 보다. 뿌리 좀 보세요. 대박이죠. 아래로 다 내려갔어. 뿌리가 아래로 다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참. 아, 요 화분에다가, 작은 화분에다가 마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자, 일단 넣고. 녀석은 흙을 사실 많이 털 필요도 없어요. 달금달금 털고. 이대로 갈게요. 이대로. 아가들이 있어서 깊게는 어차피 심지 못하죠. 수영을 잡고 살짝 더 넣어야 돼요. 너무 이쁘다. 힐링된다. 진짜 힐링된다. 와, 색감이 예쁘니까. 이 다육이 색감, 그 다음에 화분 색감, 요 미싱류도 구름다육에서 온 미싱류예요. 요 미싱류는 한참 됐어요. 요 미싱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그거 구매해 가셔가지고 이거 아마 몇 개 남았을려나? 근데 목대 있는 거라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애기 얼굴이 딱 정면을 보고 있으면 좋은데 살짝 비껴서 사선. 예쁘다. 제가 얘를 되게 납작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색감이 완전 원노 색감이야. 너무 예쁜데? 자, 이렇게 조금 서있으라고. 야, 너는 이렇게 방정맞게 약간 좀 서있어.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라고 제가 이 녀석을 밑에다가 뱀돌을 대놓을게요. 뱀돌을 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대를 쓰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지주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얘가 살짝 삐뚤어졌어요, 얼굴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도마랑 우리 미싱류랑 짝꿍으로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해 주신 요 보따리 화분에다가. 자, 이 사과 타일이 베란다에서 진짜 딱 쓰기 좋은 그런 타입으로 지금 왔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 줬어요. 자, 아유, 이쁘다. 아유,
나펜에는 호박이랑 나펜에 잠깐 올라가 있어봐. 와, 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와, 색감을 좀 찡, 진짜 색감을 한번 볼까? 와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오늘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